그 여기 저 대기업체 땅 있는데 거기다 평상 깔아놓은 건 신의 한 수예요? 안녕하세요. 산골전지 대기업입니다. 물 맑고요. 지금 갈수기인데도 물이 이 정도 되면은 여름에는 상당하겠죠? 횡성군 우천면이에요. 우천면이면 횡성에서 한 중앙이죠. 새마을아이시에서도 한 10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고요. 제2영동고속도로 횡성아이시에서도 한 15분이면 들어오는 곳입니다. 주변에 가까이 웰리일리 스키장하고 종합리조트가 또 있고요. 청태산이나 태기산이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계곡 건너요. 여기는 기업체 땅입니다. 뭐 대기업 땅인데 뭐 누구도 안 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텐트도 깔아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작은 미니 텐트도 쳐놓고요. 테이블도 하나 있고. 자, 여기 평상을 깔아놨네요. 어마어마한 바위도, 상징적인 바위도 있고요. 숲 좋습니다. 여기 힐링 제대로 하겠죠? 하천부지인데 하천 사용료 일부를 내시고 여기서 그래도 꽤 고추를 많이 따셨다고 하시네요. 자, 보실래요? 자, 오늘 이 주택은 2주택인데요. 남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구상나무나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잘 가려줍니다. 이쁜 소나무도 한 그루 있고요. 주택이 크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집 안에도 이런 소나무가 있네요. 마치 펜션처럼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죠? 자, 여기에서 바라보는, 여기에서 건물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이렇게 앞에 계곡이 참 아름답고요. 산이 적당히 가리고 있어가지고 시원합니다. 자, 주변에도 이렇게 넓은 데크가 있고요. 이 디켓트 산 포함이에요. 산까지 포함이어가지고 내 부지는 꽤 넓습니다. 여기를 잘 활용하면은요, 조금 더 중축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석축 쌓아놨는데 여기도 조금 더 넓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사무실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겠죠? 작은 창고 여기 있고요. 자, 이런 작은 창고도 가벼운 제품 같은 거 넣어놓기 좋겠죠? 자, 여기는 파티룸이 있고요. 여기는 제시의 건물인데 파티룸이 꽤 여러모로 쓸모가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건물 내부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간단한 파티 같은 거 하기 좋겠죠? 작은 주방 여기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 있고 좋습니다.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베란다에서 앞을 내려다보는 전경. 밤 되면은 이 LED등이 꽤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조주택이라 단단하고 잘 지어졌습니다. 우측에 방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방이 하나, 방이 크진 않아요. 전원주택은 방 생활을 그렇게 안 하니까 방이 크질 않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또 방. 방이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거실이고요. 여긴 주방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다용도실이요. 조그맣게 다용도실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고, 2층에 또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적지만은 방 3개 역할을 하죠. 방 3개 역할을. 여기에도 조그만 방 하나 역할을 하고, 서랍이나 그런 게 있고요. 여기는 횡성군 우천면이고요. 새마을아이시에서 한 15분. 또 제2영동고속도로 횡성아이시에서도 한 그 정도 걸리고요. KTX 횡성역에서도 역시 일반이고, 여기 둔내까지도 한 10분이면 들어갑니다. 둔내IC도. 그래서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주변에 웰리일리 스키장이나 청태산, 태기산, 여러 가지로 등산이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2021년도 3월 9일날 완공된 거고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목구조주택입니다. 주택은 1층이 51.6제곱미터, 15.6평이고요. 다락은 11.55제곱미터, 3.5평입니다.
그래가지고 63.15제곱미터, 19.1평이네요, 전체 평수는. 부지가 좀 넓어요. 부지는, 977제곱미터. 917제곱미터. 그래가지고, 276평이네요. 276평이 돼가지고. 이분께서는 내가 주말주택으로 쓰고, 안쓸 때는 에어비앤비에다 내놔가지고, 월평균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알뜰하게 써먹는 거죠? 젊은 분답게 그렇게 알뜰하게 써먹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말주택으로 쓰고 월200 정도 들어오면은 그렇게 나쁜 편 아니죠? 자, 오늘의 매가는요, 2억 7천입니다. 2억 7천이니까 이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좋은 집, 단정하게 잘 지은 집, 그 집을 한번 답사해 보시고 싶으시면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내 매물을 이렇게 촬영을 의뢰하실 분, 역시 상단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합체가 결성이 돼 있어가지고 가장 신속하게 매매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 잘하셨나요? 나가시기 전에 칭찬 한마디요. 엄지척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공짜니까 그냥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올리는 영상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에 대한 하나의 배려로 구독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조지 대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수확 많이 하셨어요? 손님들도 와서 다 따드시고, 그쵸? 예, 또 막, 할머니들 오시면은 맛있다고 또 따가지고 가시고, 고추가. 뭐, 집에, 그렇죠. 우리 집 앞이니까 다 사용, 다 집집마다 집 앞이니까 각자 사용들 해요. 간식 가져가면 거기서 나올 줄들을 몰라서. 신의 한수입니다.